꽂는 팔지 말자.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. 영상 보시면 한 엘리베이터에 소년과 반려견이 함께 탑승하죠. 그런데 이 소년이 거울을 보는 사이에 강아지 목줄이 엘리베이터의 문에 끼어버렸고요. 그대로 문이 닫히면서 목줄이 당겨지면서 강아지가 허공에 떠올랐습니다. 이 소년도 몸을 날려서 목줄을 붙잡으면서 함께 허공에 떠올랐죠. 네, 위기 일발이었는데 다행히 이 목줄 끊어지면서 착지. 네, 둘 다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. 엘리베이터 잘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이러다가 잠깐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강아지랑 산책할 때 목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네,